부산에 그 성수는 집 앞으로 남자도 분한데 그냥 막 만인의 최만 알아? 원래도 만인의 그 주유가 좋았어. 아까 우리 판소리 부문 금상 수상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판소리 초등부 금상 해남 서초등학교 박수범, 판소리 중등부 금상 국립국악중학교 박초혜, 판소리 고등부 금상 국립국악고등학교 최찬디 세 명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시상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을 대신해서 광주광역시의 이병화 정무부시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박수범 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판소리 초등부 금상입니다. 해남 서초등학교 4학년 박수범. 위 학생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SBS, KBC가 공동 주최한 제13회 인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2005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해남 서초등학교 4학년 박수범 군, 판소리 네. 초등부에서 영예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옛날 옛적 황주 땅 도화동에 한 숙연이 살았을 때 성은 심가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 명문 거적으로 명성이 찾았더니 가온이 불행하여 30전 안 맹하니 뉘려서 받듯이야. 그러나 그 연의 곽씨 부인 또한 현철하사 모른 안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품을 팔아 봉사 가장 받드라니 싹바느질 관대 도복행의 장의 징념이며 협 숙회자 중추막 과람여 보그 잔누비질 쌍침질 가끔질과 외월뜨게 꾀땀이며 어두누비 소롤리기 망건깨매 가끔저기 폐자도수 고선행점 포대 허리띠대니 춤칫 탐지양 나의 딜랑비양 볼지복검 품채며 천우 추억하징금칫 백일모상원아 수도 높고 생모사 각대융배학 그리기 훔초공난 수주 선주남능 갑사의 운문토주 심청과 진양조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없어요. 없어? 충무를 없어요. 중중무를 없어요. 사중무 밥 잘 먹고 진짜 밥 잘 먹고 진짜 먹고 사람들 앞에서 부를 때 기분이 어때? 좋아요. 까먹을까봐 안 까먹어요. 수범아, 한 번만 물어볼게. 다른 거요. 다른 거? 뭐 없어요? 뭐 기어다니는 거 같아요. 없어. 아, 날라가 버려. 속였다. 됐다. 없어졌어. 우리 부가버는 판소리 하는 애들 몇 명이나 있니? 7명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저 원래 한 6, 7년 좀 더 가르쳤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10천가를 다 한 바닥 뛰었거든요. 막 뛰어댕기면서 여러 데서 말썽을 부리거나 뭐 소리를 가르쳐주는데 헛눈을 푸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파고든다 보면 나는 저 애기 선천적으로 타고난 애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요,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여자보다 목이 더 좋대요. 전지가 한정이 없어! 벌써 달이 꽃피우! 꽃보래! 꽃보래! 아, 저 검은 게 뭐예요? 주변에 와 벽도 벽도 꺼내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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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까이서 하면 당연히 맞히지 뭐야 어디 해봐 수범이나 맞추자 너는 뭉쳐줬던 줄 알아? 야, 눈이 다 흩어져. 뭐 하면 돼? 수범이 저게 눕히자, 눈. 수범이 봐. 내가 쉽게 걸릴 것 같아. 안 높아져, 진짜 안 높아져. 눈이, 아니야. 가자마 줄게. 알았어, 몰래 줄게.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이게 친구 있는 거 말해봐 줄게. 초코 그거? 크리스? 크리커? 뭐 감자? 야, 머리 통치가 진짜. 머리 통치가. 그래, 뭐 샀지? 뭐 수업이면 안 삐져. 남자니까. 뭐 달렸지? 언제 연습하냐? 그래. 뭐 아까 수업에 타르비 제일 잘한 거 타르비. 그럼 뭐 하지 마라? 하자. 그냥 우리 배는 거 뭐 뒤에서 뒤집으면 더 아까 그 연습? 어? 오, 남자구나. 역시 우리 수업이는 남자야. 어찌 어여 못하느냐 더듬더듬더듬더듬더듬더듬더듬 정신없이 나가느니 그때 신봉사는 따르덕에 몇 해를 얌여보고 오더니 도랑 줄이비 서툴구나 집회 이루터 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더듬이 나가나가 길러먹게 천물에 한발같이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푸 아저 눈이 아이고 도하동 지금 학교 좋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기사하네요. 네? 아, 선생님 생고기 볼게. 네? 생겼어. 내가 생고기 사왔어. 고기도 같이 사.
그합니다. 저런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멋이 있어야 돼. 어제 먹이 좀 쉬었구만. 엄마라 소리 내나. 정신이 없어 죽어. 아빠는 저놈 미쳐버렸어 그냥. 저 애기한테. 연습을 어린 것은 냉간히 시켜야지. 하루도 안 받고 시켜본답게. 전에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 너 하는 게 지겨워요. 저는 하는 거 싶고 그냥 노래 그냥 듣는 게 좋아요. 수범이는? 재밌는 게요. 재밌어? 네. 근데 왜 형은 재미없다고 할까? 몰라요. 원래 재미없어? 아니 전에 선물로 꽹과리도 한 번 전에 쳤고요. 장구 쳤고 피아노도 전에 수학 원래 저는 잘 쳤는데 또 그것도 막 지겨지고 하니까 안 쳤는데요. 다 까먹어갖고 안 다니고 다니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오는데 안 갔지 수요일날. 어? 수요일날 어제 안 갔지? 어. 왜 안 갔냐? 맞아 가고 싶지 않게 하고 다 다니지 말라고 차라리 나도 저 집중 왔어요. 오빠랑 하고 혼자 다 다녀? 안 돼요. 좋지 마세요. 안 돼요. 찍어요. 이 사람이 잠 옵니다, 지금. 눈이 빨갛게 내가 지금. 맞지? 어이? 그냥 한 달만 넘어갈게. 아까 그 반에서 갈게. 하구! 하구! 높은 눈에 있는 건요. 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요. 좀 그렇지 않고 스윙이 좀 자리였고요. 물론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좀 전혀 없어졌고요. 수범이는요. 깡이 좋았고요. 싸움도 잘하니까요. 친구들이랑 그냥 많이 놀고요. 내가요. 수범이보단요. 좀 자신감이 없었고요. 수범이는 한번 하면요. 그냥 끝까지 해왔고요. 저는 그냥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아 일찍 하다 말았냐? 뭐? 뭐? 어 회의 계속 하자 그래. 하라고. 네? 계속 해야 돼. 안 하면 쓰겄어? 아 시원하다. 자
당대 뭐를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나? 네, 에, 제가요 크면요 아빠 그 운영하시는 데를요 좀 물려받고요 제가 사업가로요 좀 나가려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을 쫙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소질을 개발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소질이 뭐인가? 손재주냐? 입재주냐? 생각하는 재주냐? 발재주냐?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도 줄곧 잘한 사람이잖아. 뭐 옛날에 니사이틀이 들어오고 CO가 들어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봤어요. 보고 하니까 끼가 다분하죠. 그래서 나도 커서 뭐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안양 예고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보내주셨고 이렇게 안 보내주니까 끝내는 뭐 노래자랑이나 나가다니 다녀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닭꿈 접어버리고 아무쪼록 우리 수범이한테만 잘 된다가면 뭐 내 몸을 태워서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뭐 그럴 거예요. 불쌍한 시인봉사 가산을 꼭 먹성질로만 탕진하는 뒤 인연의 행실이 꼭 컸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포 주고 고기 사 먹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동인 잡고 욕 자르고 소군들 싸우기 잠자며 이갈기와 배 끓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고 오고 가는 행인 다려 담배달 신랑하기 끄더면 내려가서 버즈까지. 여기요? 어? 여기? 어. 여기요? 어, 여기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 봐봐. 너무 위험해. 갈 수가 없어. 더 뒤로 가. 이 정도? 좀 더 줘. 이 정도? 어. 좋아? 좀 덜덜덜 한다. 여기서 안 하면 안 돼. 오, 좋은데. 와, 아, 이리 와요. 이게 재밌지 않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네. 알았어. 그럼 어디 딴 데서 할까? 이거 참 희한하네. 이거 가만히 왜 저것만 움직이지? 야, 아이고, 저기가 힘들어. 비상, 야! 하! 야! 하! 따다! 하! 따다! 따다! 마늘 사세요, 마늘. 마늘을 사세요.
오늘 무거워서 바보야? 바보 뭐야 키가? 저는 2 플랫 마이너 2 플랫 마이너? 네 네가 남자 키에서 한 키나 두 한 키 반 되는 걸 낮구나 네 그냥 보통 남자 키에서 공연할 때 안 떨려? 저 안 떨려요 여태까지 공연수 다 합하면 몇 번 한 것 같아? 엄청 많아요 100번은 기본으로 너무 돼 맨날 아빠가 부르셔주셔? 네 슈퍼 펀치 아빠가 부르셔주시면 더듬이나? 네 아! 망사대를 찾아 가서 비석을 안고 허물 온다 아가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기뻐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판소리를 선사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애가 이게 물건을 팔고 앉았어. 응. 저기도 드리고 이쪽에 엄마한테 드리고 예. 어디서 애 말 그대로 어머니 팁 주려고 막 손을 이렇게 꺼내도 그 돈은 나오겠어. 그랬다고 얘가 뭐라고 하냐라 어, 소장님 나는 거지가 아니니까 그냥 돈은 안 받아요. 그런 애예요. 예. 자,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쿵딱딱쿵딱딱 뭐 장단 중에서 가장 느린 게 진양조예요. 진양조가 장단 중에서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중머리 그 다음에 중중머리 그 다음에 자중머리 그 다음에 휘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와 세상 돈님 내들 서산을 지는 해 끈으로 잡아매고 북당 어흐 닭발양진 터디 늦게 허우면서 여려워워워허그로 항문허여 입신양병이 더욱 좋네 천왕예왕예왕신은 요성은 당망주보 본맹안증대성연도
가만있어. 가만히. 가만히.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대회 때문에 거의 안 나오고 그 오늘 선생님이 토요일부터 안 나왔다고 그 저를 오라 해서 저를 오라 해가지고 성열이 주소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네. 성열아 너 뭐 했어 그동안? 공연 놀고. 자, 원래 동그랗게 보이잖아 원래. 이거 이제. 누구 맞고 싶은 사람 없어? 엄소용 람보 우리 멀모 다니기 부자기 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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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무서워서 하는 거야? 이제는 안 무섭지. 너 그때? 왜 이제 아홉 살은 이게 안 무섭지. 네 살, 다 살, 여섯 살 때는 무섭지. 10원 안 무섭지. 시수들 허란 얘기야. 예꽃자, 가랑자, 예금자, 올레자. 옛것은 늘어지고 시방은 온다는 얘기야? 그거 할 줄 알아? 어느 정도나? 잘 몰라요. 아예 몰라? 잘 몰라, 알아 몰라. 깨끔밖에 몰라요. 깨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은 한번 앉아보면 아는 거야. 있나 봐. 술이 좋아요? 예. 아, 예. 아, 해주세요. 예. 아유, 아유. 너 술이 사람과 할 줄 아냐? 잠오냐? 잘 시간 됐네. 잘 시간 됐어. 몇 살이야? 아홉 살. 아홉 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또 판소리를 하면 뭐 무조건 상을 받는다는 것보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 이 정도면 그만. 됐어요. 자, 뭐 더 이상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뭔데요? 아빠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아빠는 뭐 그냥 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예전 무조건 도립국악원을 다녔다 해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는 특별히 또 소리를 예전부터 하셨고 소리를 오래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배우신다면 아빠도 소리로 완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65밤이지요. 잘 들어보시오.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한 낮은 오지도 말고. 에이 작가고 아니네. 너를 생각하니 이렇게 이면에 안 맞게 오는구만. 작가네 그냥 오늘 밤에 가면 몇 밤인고 300일수 밤이겠지? 다시 해봐.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네. 어영구야 아빠냐 나 참아? 작가 관련해. 다시 해. 오늘 밤이 가면 몇 밤인고. 그럼 너 할 말했지. 아빠 부기 없어?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저 형님 앉아서 시켰는데 앉아도 안 나오고. 형님 나 미안해. 아 나 죽고 아직 때문에 그런 거야? 들어와. 다루비야 배가 거꾸로 젖어. 젖가네 다시야 다루비. 다루비야 배가 거꾸로 젖어. 그 정도는 해야지. 다루비야 배가 거꾸로 젖어. 그 정도는 해야지. 내리도 웅골 머리도 찢고 가슴 광광야 가슴 다시 가슴 광광 다시 가슴 광광 다시 가슴 광 아이 가자 어디 가서 나만큼만 하면은 그래도 야매수는 안 들은 게 다시 가사 가슴 광 그럼 가사 아광 다시 가슴 광 가슴 광 소리가 얼마 있는 줄 알아? 그냥 이렇게 한 게 그냥 되는 것 같지? 근데 자제분이세요? 아니 옆집 애긴데요 좀 가르치는 소질이 있어가지고 가슴 광 광 오늘 밤에 가면 밤이고 325밤이지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에이 씨발 이게 뭐 너래요? 이게 부채만 잡으면 너래요? 뭐 있어? 저기 눈구녕 봐 사람 잡아먹을 매 죽일 놈이야 다시 해 오늘 밤에 가면 몇 밤인고 325 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한 낯을 보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나와 같이 뭐 마실까요? 마셔. 괜찮아. 아니 괜찮아. 누나가 줄게. 이 오빠 돈이나 주라. 애기한테 많은 음료수 좀 주세요. 수리 형은 말이야. 다 공짜로 다 얻어먹는 거야 인마. 요즘은 금상 받으면 말이야. 군대도 안 가버려. 남들은 막 돈 주고 뺀다고 하는데. 똑바로 알아들어 인마. 남자들은 막 수리 형은 끝나버려 인마. 넌 계속 팬소리 할 거야? 그건 저도 나중에 당연히 희망을 지금부터 생각해봐야죠. 제가 지금부터 판소를 해서 유명한 소리꾼이 될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꿈을 해서 다른 꿈을 이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수호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커서 명창이 되고 싶어요. 왜 명창이 되고 싶은데? 왜 명창이 되고 싶은지는 커서 다른 사람들한테요 제 목소리를 알려주고 제 목소리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와, 너 진짜 잘한다 인터뷰.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맞아야 잘할게. 소망해? 맞으면 잘하지. 너 선생님한테 맞아봤지? 안 맞아봤냐? 네. 맞아봤지? 막 욕 사정없이 해보고 막 그래야 잘하잖아. 응? 너 5학년 선생님한테 얘기할까? 응? 너 5학년 선생님한테 숙제를 판소리 하라고 숙제를 내리게 됐다. 나 다음 주 월요일에 봐갖고 너 선생님 만나야 된다. 여자 선생님한테서 남자 선생님한테 간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지. 걔 지하의 입장에서 소리가 틀립니다. 확실히 남자 소리, 여자 소리 틀려요. 남자의 그, 이런 것이 들려버려.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탑상을, 그것이 조상의 선생님, 그 1번 테프 CD, 거기서부터서 한 것이. 그건 속은 거 아니네. 있어 또 춘향가 엄청 많이 가. 그거는 네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까지 5년 배워야 되겠다. 5년 춘향가 한다. 5년 길죠? 무지하게도 길지. 엄청 길어. 춘향가 제일 긴가? 응, 한 7시간 정도 된다던데. 네? 7시간 정도. 엄청 길다. 7시간 지금부터 선생님.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넌 어려서부터 몇 년 6년 배우지 심창가? 네. 이제 이건 5년 배우고도 네가 더 큰 늦게 5년 배우고도 7시간 배우냐. 수범아 너는 새 선생님한테 가는 거 좋아? 뭐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지. 대답해봐.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그러지. 항상 그 아빠가 하자대로 한 것이. 네. 그럼 네가 무엇을 알아야지. 아직 애긴데. 하여튼 잘해. 잠 오냐? 그러지. 따뜻한 데 있는데 잠이 오지 안 오겠냐? 잠이 서워서 가만. 마음에 나야 무슨 근심이 나이까.
지망우 여자오대 솔토지민이 막비 황토라. 아빠도 잘해야 되지만 너도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네가 보다 뭐 조 선생님이 안 받아주지. 너 가! 시기 썩을로 그래 뭐 미쳐보지. 네? 죽도록 가라고 선생님 저에게 죽어보려고. 응? 꼭 그래. 얘기세요. 사업 계획이라든가
입사 시험에 그래도 합격점을 받았어. 조상인가 마음에 든 것도만. 먹고 다니지 내가. 조상이 먹고 다녀. 형님 저양반이 형님 잡은 것도 고맙고 우리도 저 사람 필요한 게지만 세상 살이로 다 일한 거야. 안 그럽니까? 자기가 내 아들 잘 다치면 내가 얻고 다니고 형님도 오라고 써. 더 잘하지 우리가. 오메 오메. 내가 우리 공사장을 내가 정말로 잘 등거리 해봤네. 그 생각 들네. 그 생각 들게 해줘야지 우리가 또. 수범이는 금방 틀릴 것이다. 소리가 틀리지. 나는 몸을 바친 거요. 자식한테. 내 몸 태워서 진짜요. 촛불처럼 바친 거요. 지는 나한테 정말 잘해야 될 놈이야, 저 새끼는. 10년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10년 갖고도. 20년, 30년, 30년 하면은 수범이가 42살? 42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알아주겠구만. 30년 더 해보자. 수범이가 지금 42살이면. 뭐 35년? 36년 하면은, 35년, 36년 하면은 42살이니까 그때 가면 소리가 같지 않냐. 내 나이 때부터 되면은 수범 말로는 아버님이 소리를 잘 듣는다고 그러던데. 오대 소리. 내가 무지 부끄러워 많이 나온 거 진짜 못한다고 다 해도 그거는 못해. 응? 하나 가면 안 되고 막 혼자 하면 잘한디 사람들 앞에서 하면 못하더라고. 수범이 오늘 차이점이네. 안 돼. 끼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노래를 좋아하고 수범이가 안 한다 하면은 자기도 판소리를 배우고 싶대요. 그 정도로 아빠가 좋아해요. 수범이랑 같이 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제 경제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수범이 뒷받침하려면은 돈 없이 어떻게 판소리 길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빠는 참으시라고 그러죠. 제가 요새 연습 많이 하니? 연습해야죠. 해야죠? 네. 아니 하냐고. 네, 연습을 많이 해요. 정직하게? 너. 그건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는 거. 진짜요? 전에는 했는데요. 지금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요. 동벽을 바라보니 주나라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자고 위수변 낚시질 하는 거도 뚜렷이 그려있고 서벽을 살펴보니 상한사오 내 노인이 파두판을 앞에 놓고 어떤 노인은 흙기를 들고 또 어떤 노인은 백기를 들고 대마상 해수를 보랴 눈만 보고 앉아있고 어떤 노인은 참 잘할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다 한 거야, 그러면? 짧죠. 응. 됐다. 그거 연습하고 이제 안 해도 돼? 아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하기는 싫은데. 지금 한 몇 분 했을까요? 한 20분? 그거부터 할까요?
이렇게 니들어라. 산세를 이렇게 니들어.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게로 사람이 나면 정지고. 산세를 이렇게 내들어라. 산세를 이렇게 내들어.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게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두꺼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연 있고, 경기도를 올라 한양터를 보면 절은동 높고 배군대 떴다 삼각산 세 가지 복주가 되고 흰왕산의 유산이요. 동작이 수기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하면 벼락지상이라 양반문을 잃을진대. 경조판서가 통성삼촌이요 부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요 신남은 무사그러시니라. 너를 불러가니 가면 되이라. 침초사 끝에 너로 모를 잡으다가 책방 단장 앞에 단장 형벌에 주로 대방망이 구분배 부러지고 잔배 거시러져 헐개미 채공개진 가리새듯 그저 살살 셀터이니 올테면은 오고 말테면 말하라 떨떨이고 나는 간다. 아, 더 이럴 것 같아요. 어... 빨강 눈 연습이 나네. 눈 나가면 연습해봐요. 내가 찍을게. 우리 수범이 지인이 한 달 전부터 늦었지? 한 달까지는 못해도 3주 전에? 응? 야, 너무 장단이 어려워서? 응? 박자가 어려워갖고 집에 가서 얼마나 했는가 모르고 있어요. 장공철전을 매겨들고 정기팔로 주먹 복실하야 주먹이 톡 터진 종통을 꽉 쥐고 앞뒤 끼미 놓지 않게 대도 뻥뻥 머리 숙여.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붙잡아야 돼. 장공철전을 매겨들고 비정비발로 흉어 혹시라야 주먹이 톡 터지게 정통을 꽉 쥐고 앞뒤 느낌이 놓지 않게 대대 뻥뻥 거리시고 장공철전을 매겨들고 비정비발로 흉어 혹시라야 주먹이 톡 터지게 정통을 꽉 쥐고 앞뒤 느낌이 놓지 않게 대대 뻥뻥 거리시고.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갑자기 시켜갖고 아직 다 잘 못이었었는데 하니까 좀. 근데 원래 진도를 누나들 더 빨리 나가는데 내가 그거 뭐더라? 너무 그거 해가지고 난 처음 들어서 잘 못하니까 장단을 조금씩 조금씩 나가가지고 누나들이 조금밖에 못해요. 구전심수하는 거야. 응? 구전심수란 말이 뭔 말이냐, 알아? 예? 구전, 이렇게 입으로 전하고, 심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의 음악이에요.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곧 혼이요, 정신이요. 혼을 갖다가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걸 갖다 그려갖고 되나? 선생님이 오늘 말이 조금 어렵냐? 응? 그래. 나이에 비해서 좀 어려운 말 같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러냐? 5학년 지금 그런 말을 받아서 소화시키기가 충분히 어렵다는 걸 나도 인정해. 제일은 아니에요. 거기 배우는 사람이 한 20명이다 하면 다섯 번째 안에는 들었어요. 오래 배웠잖아요.
근데 조상현 선생님한테 배워본 사람도 있어요. 뒤쪽. 다 잘하잖아.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체리를 몰짝 심면 다 떨어진 헌도복 화풀관자 종이 당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소리아침 치운 날은 팔짱 끼고 옆걸음 쳐 이리저리 건너간다 했더니 나는 9대째 독신으로 내려온 줄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바인디 동생이라니 어떤 동생이란 말이오 다른지 찾아갈 걸 잘못 왔는가 비오 흥보가 되면 될 줄 알고 두소 소리를 할 때 목을 너무 목소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또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첫 내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첫 내두름을 잃어버리면은 완전 나중에 소리가 뒤죽박죽 돼버려. 나 이렇게 생겼었어. 아, 아빠 볼래요? 이때가 서른 93년 이때가 내 서른 살이네. 전국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아빠 얘기했다고 했잖아. 금상 받았다고 옛날에. 최우수상이 대상이죠. 아빠 예. 아직 그때 분이 아무 연치 않게 이거 분이 하나 있대. 영감께서 매를 안 맞으셔서 좋기는 허나 여러 날 굶은 저 자식들은 무엇으로 구원한단 말이오. 물 모으는 거동 봐라. 물 모으는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지리산 몽둥이를. 몽둥이에 번쩍 지켜들고. 몽둥이에 번쩍 지켜들고. 어따 이놈 강도 놈만. 전관이나 주다헌데 용봉자 금괴 안에 가득 가득이 괴를 지어. 또 그거 책이 있냐? 아니요. 다시 놀보는 거동. 놀보는 거동 봐라. 놀보는 거동 봐라. 지금 놀보 집안 거동 보란 거요. 가는 걸. 어? 근데 놀보는 거동 봐라. 놀보 그냥 까짝까짝 꺼냐? 아니요. 놀보님이 지금 열, 놀보가 열 이빨 받았구나. 투두로 잡으러 가는 거 아니요? 네. 응? 흥부, 이제 봐봐. 박달방이로 때리려고. 네. 근데 그냥 살포시 가면서 때리냐? 아니요. 그 막 지금 열 이빨 받았구나. 누구, 아빠가 너 때릴 때 어떻게 때리대? 성렬 일로 와 종아리 때려. 그냥?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막 후겨버리잖아. 네. 똑같은 거 시방. 놀보는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두개 팔쩍 지켜들 어따 이놈 강도놈아. 너 이놈 그냥 죽어보란 얘기 시방. 네. 흥부도 그냥 내가 간다 이거요. 네. 밤남산 지내고 밤남산 다른 사람은 다 후금방 자고 배금 무릎 쓰고 흥부가 대한민국에 만 명의 흥부가 하면 9,990명은 다 후금방 자고요. 근데 야 할머니만 혼자 이걸로 무너져야 되는 암남산 지내고 이게 장판겠지 장판겠지. 이게 대한민국 이게 아빠밖에 못 들은 소리 이게. 아빠 책 여기다 놓을까요? 그 양말 반스 넣는다 모두를 책으로 놔. 여기는 아니죠. 네 양말 반스 여기는 양말 반스라고 해요. 나 같은 구려. 나는 내 옛날 꿈이 진짜 내가 소리 갖고 적백가 이런 거 소리 배워 갖고 시골에서 나이 한 60 먹으면 돈 없고 소리 잘하는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 그냥 텃밭이나 일과 가면서 진짜 소리 돈 없어 못 배우는 걸 가르치고 오는 게 내 꿈이었었어. 한 60 넘어 시골에서.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집을 짓고 텃밭도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것저것 호박도 심을 거 아니오. 돈 없는데 뭘로요? 나도 시방 공부가 미진한 상태고. 공부가 미진한 상태고. 뭐? 바지 묶는 거. 바지 묶는 거죠. 한복바지 묶는 거죠. 대님은 네가 몸매? 호르몬 배에? 아직 뭐라는 사람이? 아까 좀 더 트럼프 인사 안 들려? 빨리 내줘. 어디 자식아? 그 묶은 거.
말도 무슨 조합고 뭐니 4억인가 5억 따져 우리 12억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아빠는 고수가 아니니까. 술에도 못 얻는 애. 술을 어떻게 찍었냐. 예? 여기를 참았어. 아빠 참았어.
너는 잘못 없어. 내가 굳이 뺏은 게. 아빠 술 안 먹을 때 굳이 빼대? 아빠 가르치는데. 새로. 맞지? 이놈아 포기야. 너는 그게 못 쳐. 아빠랑 아빠도 못 쳐. 아빠랑 조금 흉운데. 아, 장보사님은 조금 닮을게. 그 시방 그 뒤에 네가 흥보집을 해봐. 흥보집을. 아, 이게 키가 아니야. 흥보집을 당도하니 흥부가 보고서 반긴다. 그게 반갑다 대제비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아빠가 복을 잘못 쳤어. 근데 복 잘못 친 것이 그 노래자랑
먹어서? 술 먹으면. 그 외에는 안 그러셔. 오! 오! 아빠 안 미워? 어, 그래도. 어? 저도. 안 미워, 그래도. 막 그렇게 살 부러질 것 같이 막 그렇게. 어? 살 부러질 것 같이 막 그렇게 걷고 싶은 말 안 미워? 어. 안 무서워? 아무래도 뼈에 손상이 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 예전에도 그랬거든. 오늘로 다섯 번째. 저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요? 저 같은 바보 자식 다시느라 중국 가만히 저 같은 바보는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같은 쓰레긴 버려도 좋아요.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대체 목숨으로 바쳐도 원한이 없네. 나는 아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래. 하지만 나는 도움이 될 수 없지. 나는 더 이상 떠나야 할 사람이니까 아빠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떠나갈 거야. 어디 이빨이야? 어느 쪽 이빨이야? 오른쪽. 봐봐, 안 보여. 그 어디다가 보관해 둘 거야? 응? 어디다 보관해 둘 거야? 지붕 위에 던질 거야. 뭐라고? 지붕 위에 던져야지. 왜? 그래야 까치가 새 이빨 주지. 저한테 올려라. 한 1년쯤 되는데 본인은 더 어렵게 받아들였을랑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그 개는 그 눈부신 발전을 했다. 아빠 끝났어요. 네. 예전보단 지금이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지금 더 뭐 못하는 것 같아. 심청가를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다? 근데 대사쯤 나가고 싶어? 지금은 나가기 싫은데. 왜? 춘향가를 못하잖아요. 아직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럼 언제쯤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내년. 근데 내년이면 또 중학생 돼버리잖아. 그 1학년이니까. 훨씬 어렵잖아. 불리하지. 지금은 초등학생, 이건 초등학생 6학년이니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 마땅히 할 게 없는데. 아빠가 먼저 나가자고 그러신 거야? 아니면은 선생님이? 아빠가. 어떻게? 아빠가 나가라고. 내년이면 또 못 나가잖아요. 너도 나가고 싶긴 하지? 나가고 싶은데 할 소리가 있어야죠. 지금 무언가님 얼마나 좋아. 남자들은 변성기 오면 소리 완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목이 깨져버리니까 그때 거의 목이 다 깨지거든요. 지만 목도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걔도 아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걔가 그런 각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건 내가 지금은 모르죠. 어린애라. 변성기 하면 소리 못 한대요. 근데 변성기 안 온 확률이 조상에서는 그랬는데 1000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거의 변성기 안 한대요. 여자도 변성기 오죠? 여자 변성기 없지. 없어요? 여자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변성기 올까 말까 하지. 보통 안 오지. 진짜요? 너는 알았죠? 알았어. 너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응. 그러게요.
홍보를 좋아하라고 돈을 주고 나오는데 너무 많아. 딱 걸렸어. 아빠한테 기동량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체계적으로 배워보기는 지금 처음일 거거든요. 근데 한번 지금 불과 얼마 안 시켰어요. 얼마 안 시켰는데 금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그때 와서 봐도 어? 성렬같이 이렇게 변했나? 거다 1년만 지나면 진짜 대회 나가서 보면 깜짝 놀랄걸요? 옛날보다 못해. 옛날보다 못한다고 지금. 하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생각하기에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 어. 적벽가. 적벽가 불 지르는데 뭐 무지막지하게 힘들대. 아빠는 그거 다 하셨지 않아? 불 지르는데 뭐 하셨어. 와. 그게 가야 힘들대. 아닌가? 힘들고 길고. 소리가 왜 좋은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진짜 그냥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 말해. 들으면 왠지 편안하고 내가 하기에 좋은 다른 것보다.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나 할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빠 다음에 좋아하는 거. 좋은 대목, 뭐 안 좋은 대목, 슬픈 대목. 각각 소리에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 담겨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판소리 같은 경우. 판소리가 가장 힘들지만 그 노력 끝에는 아주 좋은 게 담겨 있을 거예요. 가을이 된듯 또한
드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에이. 나무 한 천산 바라보 햇살이 펄펄 드시고 휘날리어 골백 골백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 대고 보면 설백 설백 천지 백팔백배들이 지내 애국의
멋진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발구르며 아이고 이거 웬일이요. 황누나가 또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 마디가 져서 전두엉 거리고 들어오며